자, 2시 23분. 여기가 우리은행 로데오 플라자. 로데오 플라자. 자, 멀리 가려고 했더니 이 정도 해서 소문난 코리안 바베큐, BBQ. 바베큐. 그러니까 뭐 뭐랄까, 화장실 인심은 매우 박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게스트가 되지 않으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가다가 이제 화장실이 급하면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얘기하면 쓰게 해준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뭐 드럭 하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안 한다고, 안 된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참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겪었고요. 없다고 그럽니다, 없다고. 화장실이 없다고. 지네들은 그러면 어떡하나? 지네들은 뭐 없나? 안 쓰나? 하루 종일 참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게스트가 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뭐, 아마, 한편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뭐, Medical Adult Day Care. 자, 이제 다시 저쪽으로 카메라 봐. 여기도 또 눌러야 되냐? 하, 이거 뭐,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마마 키친 전통 복싱 다이어트. 클리어 레이저 스킨 클리닉. 클리어 레이저 스킨 클리닉. 팰리사이드. 시간 떨어졌다. 갑시다. 시 랜드 리얼티. 여기 이제 부동산이로구나. 이제 뭐 저도 촬영 시작한 지가 이제 꽤 돼가지고요. 이제 뭐 해도 넘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뭐 별로 그냥 뭐 원래부터 창피했지 뭐 특별히 더 창피할 것도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이 있네요. 한국 정육점. 아, 신라제가 그랜드 신라. 그냥 뭐 미국을 가나 한국을 가나 어디 소련을 가나 입선 수소를 하나. 돈이 많아야 편한 거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고 그런 거죠 뭐. 뭐 특별한 의미를 뭐 부여할 건 아니지만 이런 정도로 해서 뉴욕 근교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코리아 타운이라고 할수 있는 곳 상점가들을 한번 거닐어 봤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좋은 경험이었고요. 이런 데구나. 말로만 듣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 지역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포트리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여기는 이제 포트리는 아니고요. 포트리에서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하탄 기준으로 하면 더먼 데죠.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데다 이런 곳이 있다 를 경험하게 됐다. 이거 떡집도 있고 뭐 기독센터도 있고 가위소리 뭐 정말 뭐말 그대로 뭐 있을 건다 있는, 있을 건다 있는 그런 곳이네요. 행복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찬 가고 그러죠. 제가 요즘 와서 느낀 건데 한국에 이제 그 반찬 가게가 요즘 막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웬만하면 이제 집에서 반찬을 안 해먹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 여기 왔을 때 마찬가지네요. 그게 뭐 반찬을 직접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한국이 더 여건이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을 텐데도 반찬 가게가 그렇게 늘었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한의원도 참 많아요. 한의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의원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죠. 아이고. 대략 크게 봐서 대략 아까 저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촬영 시작했던 그 지점에 거의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원어쇼의 중원. 원어쇼의 중원. 저런 것 붙여놓으면은 중국인 고객도 좀 있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명실. 명실이요? 명실.
샨티 앤스파. 네, 장어집. 그러니까 음식도 이렇게 음식점도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벤자민 약국. 네. 그리고 자, 여기가 오보 패션 시티. 비금당 보석. 김선영 미용실. 헤어살롱.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이쪽 팔팩 및 리치필드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